짠, 짜라잔, 짜라잔, 짠짠짠짠. 사쿠라네? 컴텔고주는 고고싱 컴텔 15년째 컴팔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오늘은 확실한 컨셉충 벚꽃 에디션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4월 하면 벚꽃이잖아요?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핑크 파워가 생각이 났고 핑크 케이스 위에 핑크 쿨러가 생각이 나고 확실한 컨셉으로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죠. 그냥 게임용 컴퓨터로 컨셉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게임용은 포수가 많은 것보다 일단 컴팔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CPU는 5600X 여기에 맞춰서 CPU 쿨러는 RC510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잘 맞는 인기 제품이죠. P550 MSI에서 나온 박격포 제품. 박격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흰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모델과 와이파이 모델이 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요즘 와이파이 모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제품을 하나 넣어봤고요. 구매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그렇게 지식이 깊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구하기가 힘들어서 삼성 정품으로. SSD는 완전 스팀이에요. 네, 100% 스팀 게임만 하다 보니까 스팀 게임의 특징이 뭐냐? 바로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C드라이브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SSD는 1테라로.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바로 그래픽카드입니다. 핑크에 가장 어울리는 색깔 바로 화이트죠. 3060 Ti 제품 중에 화이트가 들어왔었어요. 저급 제품 아니고 EX 모델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고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핑크 제품이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이 제품은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M60 이슈가 많았습니다. 강화율이 터진 제품 자체가 이 제품이었는데요. 차후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약간 궁금해서 한번 마이크로닉스 회사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는데요. 강화율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아크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처우는 좋은 것 같아요. 3060 Ti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택배 같은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뭔가 이 찝찝함이 마음속에 있어요. 마이크로닉스 2650 브론즈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립을 한번 해봤는데요. 중간에 포인트로 갤럭시 화이트 들어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뭔가 느낌 자체가 굉장히 슬리빙 케이블을 돈 써서 넣지 않았는데 약간 색깔이 바뀐 것 같다고? 또 반대로 또 안에 나름 또 이제 고사양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M60이 들어가서 마음이 조금 쓰였어요. 그래서 위쪽에 아틱 P14 제품으로 두 개를 추가를 하고 위에 있던 핑크 쿨러를 밑에 쪽으로 채워넣음으로써 여기 폭을 조금 채워보는 느낌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벚꽃 느낌은 잘 안 나요, 그죠? 그냥 핑크. 그래서 벚꽃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시커먼 나사가 조금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포인트를 또 살짝 줘야 되겠죠? 이쪽에다가 이걸 하나 달고 중간에 이런 걸 하나 다 붙여주고 진짜 떨어지는 거 마냥. 이거 너무 괜찮은데? 여기는 좀 풍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미적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야, 이런 케이스 정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붙여놓고 님들 이거 알아서 붙이셈 하고 이거 안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약간 미적 감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미적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여튼 잘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벚꽃 에디션 한번 컴퓨터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한번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팍팍 오시지 않나요? 실제로 카메라 앵글상 보시는 것보다 더 이쁘니까 한번 좀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준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구독은 올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멋진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영상 올려야 되는데 비 와가지고 벚꽃 다 떨어졌어.